재미 스쿨 엔젤. 친구들 안녕. 오늘 지니쌤이 GDP에 왔어요. GDP에서 과연 뭐라고 할게요? 짠!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이 친구들도 많지만 어른분들도 많아서 포켓몬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왔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친구들이 대결을 하고 있어서 대결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면 어떤 인형들 마스터몬 선수분들께서는 친구들 여기서 준일쌤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 바로 경기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쌤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준희쌤 지금 오늘 일하고 있나봐요.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어떤 게임을 하나 한번 지켜보러 갈게요. 준희와 신녀 마스터몬의 선수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경기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지금 이곳 DDP 안에서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포켓몬 카드게임을 하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로서로 카드게임을 해서 이기고 친구들을 뽑는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에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카드게임을 하는 동안에 찌니쌤은 카드장 대결장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 저기에 그러면 포켓몬스타들을 만나러 가볼게요. 엄청 멋있는 포켓몬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약간 모자 같은. 폭시폭시. 폭시폭시 만폭시. 쭈꾸리쭈꾸리 귀여워. 펜돌이. 귀여워. 귀엽죠? 카드게임뿐만 아니라 내일은 게임 대회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하는 친구는 세계 대회도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국 가요? 이번에는 런던으로 간다고 해요. 저번에 우와. 미국도 갔었고 일본에서도 했었고 이번에 런던에서 세계 대회가 열리는데 자주 1년에 4번 정도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은 세계 대회 출전할 수 있는 시드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대회마다 우리 쭈니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쭈니쌤은 5년 정도 우리 포켓몬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5년 동안 만난 선수들도 있어. 그리고 주니어 부문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다니까 친구들도 포켓몬 카드 게임 배워보고 대회에 진짜 참여하면은 나중에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친구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완전 멋있다.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포켓몬 게임도 하고 1등도 하고 쭈니쌤도 보고 완전 대박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대회 경기 때마다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카드가 많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경기장에 오기만 하면 푸짐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는 재미스쿨에서도 만나고 포켓몬 게임장에서도 만나요. 맞네요. 아 그리고 쌤 피카츄 어떤 포켓몬 제일 좋아해요? 저는 피카츄요. 피카츄? 조금 있으면 피카츄 친구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럼 피카츄 친구 한번 보러 갈래? 네, 피카츄 보러 가자! 저기 피카츄 왔어요. 우리 귀여운 피카츄를 보러 가요. 열심히 확실히 쬐다니까. 잠깐만, 사진 찍으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너무 귀엽죠?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오늘 이곳에 오니까 포켓몬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고요. 또 피카츄도 만날 수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오늘 영상을 본 친구들도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도전해봐요. 예! 그러면 쭈니쌤과 쭈니쌤은 다른 더 특별한 행사에서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쭈니쌤! 쭈니쌤! 안녕! 구독을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줘요 꾹